자, 이제 357페이지 물권법으로 들어갑니다. 물권법은 그 출제가 20%니까 8문제가 나오거든요. 8문제 나오는데 좀 양이 좀 많은데, 그래도 이 물권법은 우리가 지금까지 한그 민법 총칙은 그 애매한 게 많아요. 애매해가지고 자꾸 이렇게 뭐랄까 좀 알면서 틀리는 게 많은데, 물권법은 이게 딱딱딱 떨어지는 과목이기 때문에 공부하시면 다 맞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8문제면 20점을 확보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좀 열심히 할 필요가 있는데, 일단 357페이지에 물권의 본질 해서 1. 물권의 의. 물권은 물건에 대한 권리입니다. 간단하게 물건에 대한 권리가 물권이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고, 2번 물권의 특질에 가지고 지배권입니다. 그래서 물권을 직접 지배함으로써 만족을 얻는 권리가 물권인데, 1번 직접적 지배해 가지고 누구의 동의나 협의 없이 동의 아 누구의 협력 없이 바로 그 물건으로부터 만족을 얻게 된다, 이런 말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배타적 지배해 가지고 독점적 지배권입니다. 그래서 하나의 물건에는 하나의 권리만이, 하나의 물권만이 존재하게 된다는 특징이 있고, 그 다음에 2번 절대권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의 주장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물권은 대항력이 있고요. 그 다음에 359페이지 오시면 권리의 양도성 해가지고 강한 양도성을 띱니다. 그래서 물권은 원칙적으로 자유롭게 양도할 수 있고, 그다음에 3번 물권의 객체가 나오는데, 물권의 객체는 뭐죠? 물건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 물건에 대한 개념은 우리가 권리의 객체 부분을 했기 때문에 한번 읽어보시면 될것 같고, 넘겨보시면 360페이지에 2절에서 물권의 종류가 나와요. 이것도 좀 정리할 건데, 일단 물권의 종류에 가지고 물권 법정주의라는 개념이 나오게 됩니다. 일단 물권 법정주의는 쉽게 말씀드리면 물권에 관한 사항은 법으로만 정하는 주의예요. 그럼 여기서 두 가지를 알면 되는데, 여기서 말하는 법이 뭐냐에 대해서 법률과 관습법입니다. 그럼 이렇게 되는 거죠. 물권에 관한 사항은 법률과 관습법으로만 정하는 주의가 뭐죠? 물권 법정주의인데, 요 법률은 국회에서 제정한 형식적 의미의 법률만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맨 앞에 민법의 법원 해가지고 법률이 없으면 관습법이어야 하고 관습법이 없으면 조례해야 한다, 이렇게 나오는데, 거기서 법률은 국회에서 제정한 것뿐만 아니라 뭐 자치법규나 뭐 시행령 이런 것들도 포함했거든요. 근데 물권 법정주의에서 말하는 법률은 국회에서 제정한 것만을 말합니다. 그래서 시행령이나 대통령령이나 장관령 같은 것은 물권에 관한 사항을 뭐할수 없어요? 정할 수가 없다는 거좀 주의하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정하게 되는데 뭘 정하냐면 종류를 정하고 내용을 정합니다. 다시 말하면 종류가 강제가 되고 내용이 강제가 되고요. 따라서 물권을 규율하고 있는 법률의 관습법은 반드시 지켜야 되기 때문에 물권법의 대부분의 규정은 어떤 성질을 갖게 되냐면 강행 규정으로서의 성질을 갖게 됩니다. 여기까지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요. 물권은 법률과 관습법으로만 정할 수가 있는데, 주의할 점은 여기서 말하는 법률은 국회에서 제정한 형식적 의미의 법률만을 말한다. 그 다음에 정한다는 것은 종류를 강제하고 내용을 강제한다는 얘기고요. 따라서 물권법의 대부분의 내용은 위반하면 안 되는 뭐죠? 강행법규로서의 성질을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361페이지 보시면
2. 물권법정주의 인정근거에서 양가를 1번 해가지고 물권의 절대성과 배타성에 따른 공시방법 이런 말이 맨 앞에 나오거든요. 근데 이거는 뭐 말하는지 쉽게 말하면 물권법정주의라는 거는 등기제도의 운영을 위해서 필요한 거다 이런 의미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만약에 물권을 계약으로 자유롭게 만들어낼 수가 있다면 우리는 등기부를 운영할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계약으로 자유롭게 만들 수 있어서 현재 물권이 만약에 1,000개다 이래버리면 등기부에다가 1,000개를 어떻게 다 적겠어요, 그죠? 그래서 등기부의 운영을 위해서 물권의 종류를 뭐할 수밖에 없어요? 제한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물권법정주의가 필요한 거고요. 그 다음에 중간에 2번 해가지고 봉건적 물권관계 부활방지인데 이거는 연역적 의인데 뭐 별로 중요한 건 아닙니다. 재미로 말씀드리는 이런 거죠. 봉건 귀족사회가 시민혁명을 통해가지고 일종의 자본주의 사회로 변질이 되는데 근데 이제 이 시민사회, 자본주의 사회로 이제 변화해 가면서 요 봉건 귀족들이 누리고 있던 특권들을 폐지하려고 합니다. 뭐 봉건 귀족들 옛날에 뭐그 유럽 얘기잖아요. 그죠? 보면 뭐별 그지 같은 것도 많습니다. 뭐 초약권이라는 것도 있었죠. 초약권이란 게 뭐냐면 그 자기 영진에 있는 여자가 결혼을 하게 되면 첫날 밤은 봉건 그 귀족하고 자야 돼요. 그래서 첫날 밤은 귀족이 가질 수 있다 해서 이런 초약권 이런 것도 있고 뭐 그지 같은 권이 많은데 그래서 이런 특권들을 이제 폐지하려고 하는데 문제는 폐지하는 방법 두 가지겠죠. 안 되는 거를 쭉 나열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되는 것만 규정을 하고 나머지 것은 안 된다 이런 방법이 있을 텐데 후자입니다. 그래서 물권법정주의라는 것은 이런 특권을 폐지하기 위해서 되는 것만을 규정하고 나머지 것들은 싹안 된다는 의미에서 만들어진 것이고 그래서 물권법정주의 그런 연역적 의의가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아니고 그냥 우리는 등기제도의 운영을 위해서 물권의 종류를 뭐할 수밖에 없어요? 제한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인정되는 것이 뭐죠? 물권법정주의다. 이렇게 기억하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185조에 해석해서 하단에 1. 법률의 의미는 국회에서 전승한 형식적 의미의 법률만을 말한다. 2번 법률과 관습법과의 관계는 넘겨보시면 360페이지죠. 대등적 효력설과 보충적 효력설 이렇게 두 가지를 나누고 있지만 우리 판례는 보충적 효력설을 취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관습법은 법률이 없는 경우에만 존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관습법은 법률이 부족한 부분을 뭐예요? 보충하는 정도의 지위다. 이게 보충적 효력설이고. 그 다음에 창설하지 못한다는 의미는 종류를 강제하고 내용을 강제한다는 얘기고. 따라서 효과는 강행규정이다. 따라서 지금부터 배우려고 하는 물권법의 내용은 다 뭐죠? 강행규정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른쪽에 보시면 이제 뭐가 나오냐면 물권의 종류가 나옵니다. 자, 기초입니다. 그죠? 자, 일단 우리가 물권은 법률이 인정하는 물권이 있겠죠. 근데 법률 중에서 우린 지금 민법 시간이니까 민법이 인정하는 물권만 정리하면 되는데 민법이 인정하는 물권에서 처음에 뭐로 나뉘냐면 점유권과 본권으로 나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나뉩니다. 사실상 지배를 하고 있으면 훔쳤든 뺏었든 당연히 인정되는 권리를 점유권이라고 하고요. 이러한 사실상 지배를
정당화시켜지는 이유를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본권이라고 합니다. 다시 한번요. 훔쳤든 뺏었든 사실상 지배만 하고 있으면 당연히 인정되는 권리 뭐죠? 점유권. 이러한 사실상 지배를 정당화시켜주는 이유를 본권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본권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뭐가 되냐면 소유권이에요. 그럼 생각해보죠. 제가요, 요 안경을 쓰고 있단 말이죠. 그럼 저는 이 안경에 대해서 사실상 지배라고 있기 때문에 저에게 뭐가 있는 거죠? 점유권이 있는 거죠. 근데 제가 이 안경을 쓰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 돈 주고 샀어요. 그러면 정당화시켜준 이유인 본권은 뭐가 되죠? 소유권이 되는 거죠. 근데 제가 만약에 이 안경을 훔쳤어요. 훔쳤더라도 사실상 지배하고 있으니까 저에게 뭐가 있는 거죠? 점유권이 있는데 훔쳤기 때문에 정당화시켜주는 이유인 본권인 뭐는 없는 거죠? 소유권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공부할 때 이 점유권과 소유권을 좀 헷갈려 하십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훔쳤든 뺏었든 사실상 지배하고 있으면 당연히 인정되는 권리는 뭐죠? 점유권이고 이러한 사실상 지배를 정당화시켜준 이유들을 우리가 뭐죠? 본권이라고 한다. 이 정도고. 그 다음에 소유권이라는 권리는 뭐냐면요. 소유권이란 물건을 사용할 수도 있고 수익할 수도 있고 처분할 수도 있는 권리 우리가 소유권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소유권과 구별되는 제한물권이 뭔지를 알 수 있어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용, 수익, 처분 세 가지를 다 할 수 있으면 뭐죠? 소유권이고요. 세 가지를 다 하지 못하고 제한적으로 몇 가지만 할 수 있는 물권이 뭐죠? 제한물권인 거죠. 특히 제한적으로 사용하고 수익 두 가지만 할 수 있는 물권 우리가 뭐죠? 용익물권이라고 합니다. 다시 한번요. 물건을 사용할 수 있고 수익하고 처분할 수 있는 권리가 뭐죠? 소유권이고 이거를 다 할 수 있어야 뭐가 돼요? 소유권이고 다 하지 못하고 몇 가지만 제한적으로 할 수 있는 물권을 제한물권이라고 하는데 특히 사용하고 수익 두 가지만 할 수 있는 물권 우리가 뭐죠? 용익물권이라고 하는 거죠. 그럼 용익물권이 뭐가 있느냐? 첫째, 지상권이 있습니다. 아, 지상권의 개념은 이렇게 요약하시면 돼요. 지상권이란 타인의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다. 그래서 앞으로 지상권이 뭐냐 그러면 남의 땅을 쓸 수 있는 권리입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고 목적에는 제한이 있어요. 건물이나 기타 공작물 수목을 소유하기 위해서 남의 땅을 쓸 수 있는 권리가 지상권입니다. 그럼 건물을 기준으로 하면 건물을 소유하기 위해서 남의 땅을 쓸 수 있는 권리가 뭐죠? 지상권 이렇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땅이 갑의 것이고 갑이 건물은 을의 거예요. 그럼 을은 남의 땅 위에 건물을 소유하고 있으니까 뭐가 필요하죠? 토지 사용권이 있어야 되겠죠. 이때 을이 갑에 대해서 갖게 되는 권리 우리가 뭐죠? 지상권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건물을 소유하기 위해서 남의 땅을 쓸 수 있는 권리가 뭐죠? 지상권인다. 근데 항상 조심할 것은 이렇게 설명을 드려서 그런지 모르지만 자꾸 요 지상권을 건물에 대한 권리를 오해하는 분이 계세요. 지상권은 뭐죠? 토지 사용권입니다. 다시 말하면 을은 건물에 대해서는 뭐가 있는 거죠? 소유권이 있는 거고 토지에 대해서 토지 사용권이 뭐가 있는 거죠? 지상권이 있는 거다. 이런 개념이기 때문에
지상권은 어떻게 기억하시는 거죠? 토지 사용권이다. 타인의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걸다. 이렇게 꼭 가지고 가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지역권입니다. 지역권도 용익물권인데 지역권도 타인의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란 점에서는 지상권과 같아요. 다만 뭐가 다르냐면 내 토지의 편익을 위하여 남의 땅을 쓸 수 있는 권리 우리가 뭐죠? 지역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상권이 건물과 토지 간의 문제라면 지역권은 뭐죠? 토지와 토지 간의 문제예요. 그래서 내 땅의 편익을 위하여 남의 땅을 쓸 수 있는 권리를 우리가 뭐죠? 지역권이라고 해요. 생각해 보죠. 도로가 이렇게 있어요. 도로가 있고 요 갑의 땅이고 을의 땅인데 을이 도로로 나가기 위해서 갑을 만나가 나 좀 안 다니면 안 되겠니? 라고 다니기로 했다면 을은 갑의 땅을 사용하게 되는 거죠. 뭘 위해서요? 내 땅의 편익을 위해서. 이런 걸 뭐라 그래요? 지역권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만약에 요 갑과 을의 땅이 논이에요. 논이고 요게 뭐죠? 강이에요. 근데 을이 자기 논에다가 뭘 대고 싶어요? 물을 대고 싶어요. 그래서 갑을부터 만나서 야 여기 내가 요쪽으로 물 좀 받으면 안 되겠니? 그러자. 그래서 갑의 땅을 통해서 물을 공급받게 된다면 을은 자기 땅의 편익을 위하여 갑의 땅을 쓰게 되는데 이걸 우리가 뭐죠? 지역권. 그래서 아까서는 통행지역권, 이거는 뭐죠? 용수지역권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 땅의 편익을 위하여 남의 땅을 쓰게 되면 이게 뭐죠? 지역권. 건물 등을 소유하기 위해서 남의 땅을 쓰는 것은 뭐죠? 지상권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전세권입니다. 전세권은 전세금을 지급하고요. 목적 부동산을 용도에 쫓아 사용하고 수익할 수 있는 권리를 우리가 전세권이라고 하고요. 전세권이 성립하려면 전세금을 지급하고 반드시 뭐가 필요하냐면 설정 등기가 필요합니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개념이 나오는데 자 우리 민법은 전세금을 지급하고 설정 등기를 함으로써 부동산을 용도에 쫓아 사용하고 수익할 수 있는 권리가 뭐죠? 전세권이고요. 따라서 전세권이 성립하려면 반드시 전세권에 관한 설정 등기가 필요해요. 그럼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뭐냐면 우리가 전세계약은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근데 전세계약은 많이 하지만 일반적으로 전세권 설정 등기는 잘 안 하거든요. 그러면 그건 전세권이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전세권이 되려면 반드시 뭐가 필요해요? 설정 등기가 필요하거든요. 그럼 그건 뭐가 되냐면 임대차, 임차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임차권과 전세권을 구별하는 기준은 용어를 가지고 따지지 않고요. 전세권이라고 설정 등기라면 전세권이고요. 전세 계약을 했지만 설정 등기를 안 했으면 뭐죠? 임차권. 이렇게 구별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전세 그러는 것들은 우리가 공부하는 전세권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설정 등기를 안 하니까 뭐가 돼요? 임차권이 되고요. 그래서 만약에 주택이면 뭐로 갑니까? 주택임대차보호법으로 가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전세권과 임차권을 구별하는 기준은 설정 등기 여부를 가지고 구별하고요. 참고로 왜 설정 등기를 안 하느냐? 가장 큰 이유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전세권보다 세입자에게 굉장히 유리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전세권이 세입자에게 결코 유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무적으로는 웬만하면 아파트 주택기관에서 전세를 하면 될 수 있으면 전세권 설정 등기 안 하는 게 세입자에게 유리합니다. 이렇게 된 이유도 재밌어요. 원래 임차권은 물권이 아니라 채권이고 전세권은 뭐죠? 물권이니까 기본적으로 전세권이 세입자에게 더 유리해야 되거든요.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민법은 개정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민법은 이 국가기관법이기 때문에 개정하려고 하면 막 공청회니 막 해가지고 수년을 걸려서 개정을 하게 되는데 주택임대차보호법은 개정이 쉬워요. 그리고 또 국회의원놈들이 왠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에 앞장섰다 그러면 뭐 서민을 위한 이 국회의원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주택임대차보호법은 매년 개정을 해요. 매년. 근데 전세권은 60년 1월 1일 날 시행된 때부터 개정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옛날 상태로 그냥 남아있고 계속 주택임대차보호법만 뭐가 돼요? 개정이 되니까 이제 2018년 현재를 놓고 보니까 오히려 세입자에게 뭐가 더 유리해졌어요? 주택임대차보호법 내용이 더 유리해졌어요. 그래서 나중에 혹시라도 세를 두거나 그럴 때는 만약에 세를 들어오시는 분이 전세권 설정 등기 해달라 그러면 해주세요. 해주더라도 집주인에게 아무 피해가 없어요. 오히려 세입자가 불리해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만약에 세를 들어갈 때는 전세권 설정 등기 하지 마세요. 요새는 최근에 어떤 일이 있냐면 법무사 사무실도 힘들어가지고 그 전세 계약하는 날 잔금 치르고 그러는 날 법무사 사무실 직원이 부동산 사무실에 나와 있는 경우가 있어요. 나와가지고 이제 뭐 하는 거죠? 전세급 등기하라고 법무사무실 자꾸 꼬셔요. 하지 마세요. 돈만 들고 별 의미도 없다는 거 좀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전세권이란 전세금을 지급하고 목적 부동산을 용도에 쫓아 사용하고 수익할 수 있는 권리가 뭐죠? 전세권이고 전세권과 임차권을 구별하는 기준은 설정 등기 여부 가지고 따지게 된다는 것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처분이죠. 처분만 할 수 있는 제한 물권을 우리가 담보 물권이라고 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담보 물권의 가장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저당권이거든요. 한번 생각해 보죠. 제가요 은행에서 대출을 받고 저당권을 설정해 줬어요. 그래도 그 집은 누가 사는 거죠? 제가 사는 거죠. 저당권자는 은행이 사는 건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저당권자는 기본적으로 뭘 못해요? 사용 수익은 못하는 거죠. 근데 뭐하러 저당권 설정했느냐? 제가 돈을 안 갚으면 경매하려고요. 뭐 하려고요? 처분하려고요. 그래서 담보물권은 세 가지 권능 중에서 무엇을 위한 거예요? 처분하기 위한 물권을 우리가 담보 물권이라고 하고요. 가장 대표적인 것은 뭐죠? 저당권이고 유치권도 있고 질권도 있고 세 가지가 있는 거죠. 그래서 유치권은 이게 개념을 말씀 좀 복잡한데 이런 거죠. 제가 건설업자입니다. 건설업자인데 공사비를 안 줘요. 그러면 저는 공사비 주기 전까지 내가 이 건물을 너한테 못 넘기겠다라고 뭐 할 수 있어요? 버틸 수 있는데 이런 걸 우리가 뭐죠? 유치권이고요. 질권은 뭘 생각하시면 쉬우냐면 전당포를 생각하시면 쉬워요. 제가 예를 들어가지고 돈이 필요한데 반지를 들고 와서 전당포에다가 자 제가 요 반지를 맡길 테니까 10만 원만 빌려주세요. 이런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전당포 주인은 담보로 제 반지를 맡아주잖아요. 이게 질권인 거예요. 그래서 갖다 맡기는 형식으로 담보를 설정하는 게 뭐죠? 질권입니다. 그래서 질권은 부동산 질권은 없어요. 왜냐하면 부동산은 뭐 할 수 없어요? 갖다 맡길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동산 질권과 권리 질권만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뭐 저당권은 그냥 오늘은 그냥 간단하게 저당권 설정 등기함으로써 담보하는 것이 뭐죠? 저당권이죠. 그럼 이렇게 된 거죠. 공사 대금과 같은 일정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서 반환을 거부할 수 있는 거, 유치할 수 있는 권리가 뭐죠? 유치권이고, 갖다 맡기는 방식으로 설정하는 담보가 뭐죠? 질권이고, 설정 등기를 통해서 설정하는 것이 뭐죠? 저당권이다. 이렇게 되고, 이러한 담보 물권의 특징은 뭐가죠? 처분할 수 있는 권능을 지배하는 거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번 달은 기초강의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은 안할 거지만 오늘은 뭐죠? 개념 정도는 좀 가지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뭐가 나오냐면 관습법상 물권이 나옵니다. 자, 이거죠. 자, 물권 법정주의에 따라서 법률과 관습법으로만 물권의 종류를 정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법률이 인정하는 물권으로서 뭘 봤어요? 민법을 봤다면 이제 관습법상 물권을 봐야 되는데요. 두 가지가 나와 있죠, 그죠? 첫째, 분묘기지권이죠. 요 분묘기지권은 대표적인 관습법상 물권입니다. 분묘기지권의 개념은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분묘기지권도 타인의 토지 사용권입니다. 그래서 이 분묘기지권도 요 특수한 지상권의 일종으로 봐요.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지상권 할때 분묘기지권을 공부할 건데, 일반적 지상권과 다른 것은 목적의 차이예요. 분묘를 소유하기 위해서 남의 땅을 쓸수 있는 권리가 뭐죠? 분묘기지권입니다. 그래서 묘를 소유하기 위해서 남의 땅을 쓸수 있는 권리가 뭐죠? 분묘기지권이고, 요거는 우리 판례가 뭐로 의합니까? 관습법상 물권으로 의합니다. 자, 이런 얘기입니다. 자, 갑이라는 분이 선친이 돌아가셨어요. 근데 아버님이 갑자기 돌아가시는 바람에 장지를 마련하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친척인 을을 찾아간 거죠. 을 와서, 아, 어르신 안녕하세요. 저희 아버님이 돌아가셔서 모실 데가 없는데 어르신 땅에 좀 모시면 안 될까요? 그러자 라고 승낙을 얻어서 갑이 을의 땅에다가 분묘 묘를 설치하면 요 묘는 누구 건 거죠? 갑의 것인 줄. 땅은 누구 거예요? 을 거고. 그럼 갑은 이 분묘를 소유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요? 토지 사용권이 필요한데 이걸 우리가 뭐죠? 분묘기지권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땅 주인의 허락을 얻어서 묘를 쓰면 그묘 주인은 말 그대로 묘에 대해서 뭐가 있는 거예요? 소유권이 있는 거고, 땅에 대해서 뭐가 있는 거죠? 토지 사용권이 있는데 이걸 우리가 뭐라 그러죠? 분묘기지권이라고 한다. 관습법상 물권으로 인정이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관습법상 법정 지상권이죠. 이게 실제로 나중에 공부해 보시면 아시지만 굉장히 어려운 부분인데, 실제로는. 자, 이런 문제입니다. 건물이 존재하고 있고요. 건물의 소유자하고 토지 소유자가 원래는 같았어요. 근데 만약에 매매 기타 사유로 건물과 토지 소유자가 달라지게 되면 이때 이 건물 소유자는 토지 사용권인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을 취득하게 되고요. 건물을 철거해 줄 필요는 없습니다. 좀 어렵게 느끼실 수 있는데 오늘은 뭐 개념이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이런 겁니다. 자, 땅이 갑의 것이고 건물이 갑의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건물이 있었고 건물과 토지 소유자가 같았죠. 근데 갑이 건물만 팔았어요. 건물만 팔고 건물만 이전 등기해 주는 바람에 땅은 여전히
갑의 것이고 건물은 을의 것이 됐어요. 그럼 이때 을은 남의 땅 위에 건물을 짓고 있으니까 무조건 건물을 팍 때려 부셔야 되느냐? 말이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갑이 지가 뭐만 팔았어요? 건물만 팔았잖아요. 그러면 건물만 판다는 말은 안 때려 부시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건물만 파는 바람에 건물과 토지 소유자가 어떻게 달라지게 되면 요 을은 토지 사용권이 뭘 갖게 돼요? 지상권을 갖게 되는데 이거는 민법의 규정이 없어요. 법률의 규정이 없기 때문에 뭐라는 거죠?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라고 하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럼 반대로 땅만 팔았어요. 땅만 파는 바람에 땅과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져도 그 건물을 함부로 뭐하지 못해요? 철거하지 못해요. 이런 걸 우리가 뭐죠?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건물이 있었고 건물과 토지 소유자가 같았었는데 매매 기타 사유로 달라지면 건물의 소유자가 취득하게 되는 토지 사용권을 관습법상 뭐라고 그러죠? 법정지상권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이제 물권법 들어가서 아마 이제 2월달일 것 같은데 아니죠 12월달일 것 같은데 12월달 들어가면 결국은 뭐예요? 이거 하나씩 다 배우는 거죠. 점유권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이렇게 해서 저당권까지 하면 이제 뭐가 끝난 거죠? 물권법이 끝나고 이제 구체적으로 하나씩 하나씩 다 배워야 합니다. 그 다음에 물권에 효력해서 물권적 청구권이 나오는데 대단히 뭐죠? 중요한 문제이긴 하지만 오늘은 안 볼 겁니다. 오늘 안 볼 거고 어디로 갈 거냐면 373페이지로 갑니다. 자, 373페이지로 가면 물권 변동의 의미 종류 해가지고 물권의 발생에서 전에 우리가 봤던 절대적 발생이니 상대적 발생 이런 말이 나와서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넘겨보시면 물권 변동의 원인 나와 있고 이 물권 변동과 공시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또 기초로서 또 중요하죠. 또 이번에 보니까 또 내년 시험에 원래는 지금 1차 시험을 세 과목 몰아서 봤거든요. 근데 내년부터는 1교시, 2교시 나눠서 보더라고요. 그래서 1교시 때는 회계원리하고 시설개론 보고 30분 휴식한 후에 2교시에 먼저 민법을 보고 이렇게 따로따로 이렇게 보더라고요. 그랬더니 이제 보니까 수험생들 반응이 아주 안 좋아요. 왜 그러냐면 회계원리가 계산 문제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그래서 보통 이제 민법하고 시설결론은 빨리 풀어가지고 시간을 뭐죠? 절약한 후에 그거를 이제 회계원리에 투자해서 이제 시험을 보는 이런 방식으로 많이 하셨거든요. 근데 이거를 민법을 따로 분리해 놓으니까는 이게 이제 절약할 시간이 뭐죠? 없어졌다. 그래서 좀 많이 걱정하고 그런 분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민법 선생은 좋죠. 이제 민법은 뭐요? 오롯이 민법 그 한 시간에 다 투자할 테니까 민법 성적은 올라가거든요, 그죠? 근데 그게 또 장단점인데 제가 봤을 때는 그 민법을 이제 처음에 시작하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렵고 그런데 나중에 보시면 다 극복하세요. 민법은 다 극복하시고 실제로 우리가 주택관리사 민법이 어렵게 나오는 건 아니기 때문에 수업 시간에 저하고 여러분 하는 것만으로 충분히 고득점을 맞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다 극복하세요. 근데 시험에 실패하시는 분들의 가장 주된 특징이 뭐냐면 너무 급하게 풀어가지고 그러니까 이 회계원리에 대한 이런 강박관념 때문에 민법 시설계는 막 날아가 버리는 거죠. 그러는 바람에 어이없이 민법을 점수를 많이 확보 못해서 안 되는 분이 많아요. 그래서 오히려 제가 봤을 때는 뭐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면 민법을 독립된 이렇게 한 시간을 따로 보면 오롯이 뭐죠? 한 시간 동안 뭐죠? 민법, 50분 동안 민법을 다 풀 수가 있으니까 오히려 더 나을 수도 있다는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보니까 뭐 이렇게 조금 그렇긴 한데 아무튼 참.
저는 개인적으로 안 바꾸는 게 최고예요. 그죠? 그냥 괜히 별 장점 없으면 바꾸지 않는 게 낫거든요. 그걸 왜 바꿨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자꾸 이게 별 이점도 없이 이렇게 제대로 바꾸면 오히려 뭐죠? 피해보고 불만인 사람이 많은데 그걸 뭐하러 바꿨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바꾼다 그러네요. 자, 물권 변동 공시에서 공시라는 말이 나오죠. 이 공시라는 말을 우리가 제가 왜 갑자기 그 시험제를 말씀드리냐 이런 거거든요. 산업인력관리공단 이사장이 주택관리사 시험 방식에 대해서 공시했습니다. 이런 말 쓰죠. 그죠? 국회의장이 의사일정을 공시했습니다. 이런 말을 쓰잖아요. 그죠? 그래서 공시라는 말은 대외적으로 이렇게 밝히는 거예요. 조금 더 사전적 의미라 하면 대외적으로 보여주는 거, 밝히는 거, 이런 걸 우리가 뭐죠? 공시라고 합니다. 그죠? 어렵지 않아요. 그죠? 공시. 그래서 공시란 대외적으로 보여주거나 밝히는 걸 우리가 뭐죠? 공시라고 한다. 자, 그럼 생각해 보죠. 제가요,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가지고 있어요.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 있다는 사실을 대외적으로 뭐 하고 싶냐면 보여주고 싶어요. 그럼 뭐 하면 되냐면 등기를 하고 있으면 되거든요. 그죠? 그래서 특징은 우리가 주민등록등본은 아무나 함부로 못 띄죠. 근데 등기부는 아무나 띌 수 있습니다. 집업만 알면은 인터넷에서 뜰 수도 있고 등기소 가시면 자판기까지 있어요. 그죠? 그래서 돈 넣고 그냥 아무나. 왜냐하면 이 등기라는 것은 대외적으로 보여주기 위한 뭐예요? 공시인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해관계가 없든 누구나 어떻게 해요? 다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동산입니다. 제가 동산에 대한 소유권이 있어요. 이거를 대외적으로 보여주고 싶어요. 그럼 뭐 하면 되냐면 점유를 하고 있으면 되는 거죠. 제가 이 안경을 쓰고 있으므로 점유하고 있으므로 여러분들한테 뭘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 안경의 소유자는 저라는 사실을 뭐 하고 있는 거죠?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면 부동산은 등기, 동산은 점유함으로써 자신이 권리자임을 대외적으로 어떻게 해요? 보여주게 되니까 이런 거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공시 방법, 대외적으로 권리자임을 보여주는 방법이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 민법은 부동산은 등기, 동산은 점유와 같은 공시 방법을 마련하고 있고요. 3번에서 명인 방법이라는 게 나오는데 이건 나중 문제고 일단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를 함으로써 자신이 권리자임을 뭐예요? 대외적으로 보여주게 되는 거죠. 자, 우측에 뭐가 나오냐면 공시의 원칙이 나옵니다. 자, 일단 공시의 원칙이란 말은 뭐냐면 같은 말의 방법입니다. 부동산은 등기, 동산은 점유함으로써 대외적으로 자신이 권리주의함을 보여주게 되는데 이걸 뭐라 그러냐면 공시의 원칙이라고 해요. 다시 말씀드리면 자, 자신이 권리자임을 대외적으로 보여주려면 부동산은 뭘 해야 돼요? 등기를 해야 된다. 공시하려면 공시 방법을 갖춰야 된다. 이거 우리가 뭐죠? 공시 원칙이라고 하고 공시 원칙에 관한 입법주의에서 1. 성립요건주의, 형식주의, 독법주의가 나오고요. 한 장을 넘겨보시면 대항요건주의, 의사주의, 불법주의가 나옵니다. 자, 공시 원칙에 관한 입법주의가요. 형식주의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의사주의라는 말이 나옵니다. 일단 형식주의는 우리 민법이 채택하고 있는 주의고요. 의사주의는 일본 민법이 채택하고 있는 입법주의입니다. 자, 형식주의는 우리 거니까 한번 생각해 보죠. 자, 이런 겁니다.
갑이 A라는 건물을 가지고 있어요. A라는 건물을 가지고 있다는 말은 자기 앞으로 뭘 하고 있다는 얘기죠? 등기를 하고 있다는 얘기죠. 근데 을이 갑과 만나가지고 매매 계약을 하고 을이 갑에게 대금을 다 줬어요. 그래도 아직 을은 소유권이 없는 겁니다. 을이 소유권을 취득하려면 갑으로부터 뭘 받아야 돼? 이전 등기를 받아야 비로소 을은 뭘 갖게 돼요? 소유권을 갖게 되잖아요. 동의하시죠? 따라서 우리 민법처럼 등기라는 특별한 형식을 갖추어야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런 걸 우리가 뭐죠? 형식주의라고 합니다. 물론 동사는 점유라는 특별한 형식을 갖춰야 소유권을 취득한다. 그래서 뭐죠? 형식주의라고 하고요. 또 다시 한번 보면, 그러면 갑에서 을로 소유권이 넘어오려면, 물권 변동이 성립되려면 뭐가 필요하죠? 등기가 필요하니까 형식주의를 다른 말로 뭐라 하냐면 성립요건주의라고 하는 거죠. 다시 한번요. 등기를 해야 소유권을 취득한다는 말은 등기와 같은 형식을 갖춰야 소유권을 취득한다. 형식주의고요. 등기해야 소유권을 취득한다는 말은 이전 등기를 해줘야 비로소 물권 변동이 성립된다는 얘기니까 이걸 우리가 뭐죠? 성립요건주의라고 하고요. 성립요건주의는 독일 민법이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뭐라 하냐면 독법주의라고 하는 거죠. 이에 반해서 의사주의는 좀 다릅니다. 의사주의. 1번이죠. 자, 이런 겁니다. 갑이 A라는 건물을 소유하고 있어요. 근데 을과 만나가지고 매매 계약을 하고, 을이 갑에게 대금을 다 줬어요. 그랬더니 갑이 뭐라 그러냐면, 아유, 고맙습니다. 일본 말로 했겠죠, 그죠? 고맙습니다. 이제부터 이 집은 당신 거네요. 라고 하면, 을이 바로 소유권을 가져요. 다시 말하면 등기하지 않았더라도 갑이 을에게 소유권을 넘겨준다는 의사의 합치만 있으면 그것만으로 소유권을 갖게 되는데 이걸 우리가 뭐죠? 의사주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의사주의라는 말은 등기 없이 뭐만 있으면요? 의사의 합치만 있으면 그것만으로 뭐죠? 소유권을 갖는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여기서 좀 생각해 볼게 있어요. 을은 자기 앞으로 등기를 안 해도 소유권이 있죠? 그럼 뭐하러 등기하냐? 등기 안 하면 세금 안 내도 되잖아요. 근데 뭐하러 등기하냐면 위험합니다. 이 상태에서 을이 소유권이긴 있긴 하지만 갑이 또다시 이것을 병에게 팔아먹고 병한테 이전 등기를 해줘버리면 을은 자신의 소유권을 가지고 병에게 뭐 하지 못하냐면 대항하지 못해요. 그래서 의사주의는 왜 등기하는 거냐면 소유권을 취득하려고 등기하는 것이 아니라 병과 같은 사람에게 대항하기 위해서 등기하는 거기 때문에 의사주의를 다른 말로는 대항요건주의라고 해요. 그죠? 다시 한번요. 의사의 합치만 있으면 그것만으로 뭘 갖습니까? 소유권을 갖는다. 그래서 뭐죠? 의사주의죠. 다만 등기 없이 취득한 소유권을 가지고 제3자에게 대항하려면 뭐가 필요하죠? 등기가 필요하다. 그래서 뭐죠? 대항요건주의라고 하고요. 요 대항요건주의 옆에 의사주의 옆에 불법주의라고 나오죠. 우리가 프랑스를 뭘라 그러죠? 불란서라고 하죠. 프랑스를 기죠. 불란서. 그래서 이 주의는 프랑스가 채택하고 있어요. 불란서가 채택하고 있다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불법주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불란서법주의인 거죠. 그죠? 뭐
제 개인적인 생각은 굳이 한자로 쓸 필요 없고 그냥 불법주의가 더 나을 것 같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불법주의하면 왠지 불법인 것 같잖아요. 그죠? 그래서 용어를 좀 바꿨으면 좋겠는데 불법주의라고 합니다. 아무튼 프랑스 민법에 채택하고 있죠. 그다음 여기서 좀 의문이 드는 게 있죠. 아니 왜 재수없게 우리가 일본 것까지 신경을 써야 되느냐. 이 의사주의가 일본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시작하면서 말씀드렸지만 우리 민법은 60년 1월 1일부터 시행이 됐어요. 그 말은 59년 12월 31일까지 우리나라의 민법이 없었고요. 어느 나라 민법을 쓰고 있었냐면 일본 민법을 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60년 1월 1일 이후에는 형식주의 성립요건주의를 취하고 있지만 59년 12월 31일 이전까지는 우리나라가 뭐하고 있었던 거죠? 의사주의를 채택하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짜 같은 거는 기억할 필요는 없지만 과거에 우리나라가 의사주의를 채택하고 있었다는 건 좀 기억해 두셔야 돼요. 이해할 것들이 많아요. 기억을 돕기 위해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옛날에 그 TV 문학관 같은 거 있잖아요. 그죠? 보면은 요새 그것도 안 하죠. 꼭 그 갑돌이하고 갑순이하고 바람 나면, 그죠? 바람 나면은 물냉학관에서 만나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이제 둘이 이제 다음날 도망가기로 하면 꼭 뭘 가져가냐면 집문서, 땅문서 갖고 도망가거든요. 근데 현대적인 시각에서는 그거 의미 없거든요. 그러면 왜 그게 그 드라마에 자꾸 그런 게 나오느냐? 그 시대는 의사주의인 거예요. 그죠? 그래서 아버지가 집을 사가지고 땅을 사가지고 소유권을 취득했는데 자기 앞으로 뭘 안 하고 있어요? 등기를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집문서, 땅문서라 해서 어떻게 서류만 갖고 있는 거예요. 왜? 의사주의 하에서는 뭐죠? 등기 안에도 뭐가 있어요? 소유권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집문서, 땅문서를 갖고 도망가면 뭐 할 수 있는 거죠? 팔아먹을 수가 있는 거죠. 팔아먹고 집문서, 땅문서 잃어버리면 뭐죠? 소유권 날리는 거죠. 그래서 그런 옛날 드라마에서 집문서, 땅문서 갖고 도망가는 일이 벌어지는 이유는 그 시대가 뭐였기 때문에? 의사주의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또 재밌는 거는 저희 아버님은 돌아가셨는데 저희 아버님이 지금 생전에 계셨으면은 92세 이 정도 되셨을 텐데 근데 저희 아버님 같은 어르신들은 80대 되시는 분들은 등기필증을 권리증이라고 해서 굉장히 중요시 하세요. 그걸 어떻게 해요? 서류봉투에 넣어가지고 장롱 계속 숨겨두고 계시고 자식들한테도 잘 안 보여주세요. 왜 그러시냐면 그분들이 의사주의 법자에서 교육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의사주의 법자에서 소학교라고 하는데 옛날에 국민학교죠. 국민학교만 다녀도 뭘 배우게 돼요? 니네 집 집문서 잊어버리면 뭐죠? 집 날린다. 땅문서 잊어버리면 뭐죠? 땅 날린다. 이렇게 배우게 되거든요. 왜요? 의사주의 법자에서는 등기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 갖다 뭐죠? 팔아먹을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그죠? 근데 그게 어린 시절에 그 교육이 뭐죠? 인이 바뀌셔가지고 이미 우리는 뭐가 됐어요? 형식주의가 됐고 그 등기필증 별 쓸모 없어요. 나중에 팔 때도 그냥 법무사한테 어디든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 끝이에요. 그건 뭐 꼭 있어야 되는 서류도 아니고요. 그러거든요. 그런데도 굉장히 귀중해 하시고요. 또 우리도 그렇다. 우리도 영향을 받은 거죠. 그죠? 저도 그거를 뭐 대충 어디에 던져놓지는 않고 어떻게 해요? 봉투에 넣어가지고 서랍에는 뭐죠? 보관하고 있다. 왜냐하면 아직도 우리 뭐죠? 의사주의 법자의 그 여력이 아직도 남아있는 거 생각해 두시고 이 정도는 좀 기억해 두시기 바래요. 교재는 장단점이 나와있는데 장단점 같은 거는 읽어보시되 중요한 것은 아니에요. 시험에 내지는 않아요. 여기는 뭐죠? 개념만 잡으시면 돼요. 그 다음에 377페이지 오시면 뭐가 나오냐면 공신의 원칙이 나와요. 자, 공신의 원칙이란 말은 뭐냐면 공시방법을 신뢰하고 믿고 거래한 사람을 보호해 준다면 공짜고
신자고 따서 공신의 원칙 또는 공신력 이런 말을 씁니다. 다시 한번요. 등기나 점유와 같은 공시 방법을 신뢰해서 믿고 거래한 사람을 보호해 주는 걸 우리가 뭐죠? 공신의 원칙이라고 하고요. 아, 이러한 공신의 원칙에 대해서 우리 민법은 부동산에 대해서는요. 공신의 원칙을 인정하지 않아요. 동산의 점유에 대해서는 공신의 원칙을 인정하고요. 동산의 점유에 관한 공신의 원칙을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선의취득이라고 해요. 일단 뭐 선의취득은 나중 문제고 우리 민법은 부동산 등기에 대해서 뭘 인정하지 않냐면 공신의 원칙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등기부를 믿고 거래하더라도 보호받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앞에 시작하면서 무효는 절대적 무효다. 제3자가 선의라 하더라 원칙적으로 보호되지 않는다까지 맥을 같이 해요. 그래서 만약에 등기가 무효인지를 모르고 제가 샀어요. 그래도 저는 뭐 받지 못해요? 보호받지 못한다. 왜냐하면 부동산 등기에 대해서는 뭘 인정하지 않습니까? 공신의 원칙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금 생각해 볼까요? 저걸 띠가 만만치 않은데. 그래서 이런 겁니다. 갑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를요. 을이 불법으로 서류를 위조해 가지고 자기 앞으로 등기를 했어요. 그러면 물론 이 등기는 뭐죠? 무효잖아요. 그죠? 무효. 근데 을이 요 땅을 병에게 팔아먹었어요. 팔아먹고 병한테 이전 등기가 됐더라도 병은 소유권을 취득하지 않아요. 우리는 등기에 대해서 뭘 인정하지 않아요? 공신의 원칙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무효인 등기를 믿고 거래한 사람은 뭐 받지 못해요? 보호받지 못합니다. 따라서 을의 등기가 무효면 병의 등기도 무효고요. 병이 선의이고 무과실이었더라도 전혀 보호받지는 못합니다. 근데 독일 같은 나라는 공신의 원칙을 인정해요. 독일은 거의 우리가 보면 독일하고 제도가 거의 똑같잖아요. 그죠? 독일하고. 그러니까 독일은 공신의 원칙을 인정하기 때문에 만약에 이게 독일에서 벌어지게 되면 병은 등기부만 믿으면 뭐죠? 소유권을 취득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이런 겁니다. 등기부 함부로 믿으면 안 되고 요놈이 왔을 때 이놈 관상도 좀 봐야 돼요. 사기칠 놈 같으면 안 사기 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놈이 어떻게 갑으로부터 이전 등기 받았는지 이런 것도 알아봐야 돼. 우리나라는 그냥 믿고 매매 계약했다가는 뭐죠? 피해볼 수가 있고 근데 독일은 공신의 원칙 인정하기 때문에 뭐만 떼어보면 돼요? 등기만 떼어보면 그냥 믿고 거래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 왜 독일은 공신의 원칙 인정하고 우리는 공신의 원칙 인정하지 않느냐? 가장 차이점 뭐냐면 권원보험이라는 것 때문에 그래요. 이것도 시험에 기초로 말씀드린 건데 자 이런 겁니다. 만약에 공신의 원칙이 인정되면 병이 소유권을 취득하는 대신 갑이 땅을 날리죠. 그잖아요? 그죠? 그러면 갑이 뭐죠? 엄청난 뭘 봐요? 피해를 보는 거죠. 근데 우리가 보통 땅 소유하고 있고 등기해 놓으면 그냥 신경 안 쓰고 사는 거지 뭐 1년에 한 번씩 등기부 등본 떼버리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갑은 반드시 뭐가 돼야 돼요? 보호가 돼야 돼요. 오히려 우리나라처럼 공신의 원칙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병이 이 땅을 살 때 조심하고 주의해라고 하는 게 더 나을 수도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죠? 그래서 독일은 공신의 원칙을 인정하는 대신 뭘 두고 있냐면 권원보험이라는 걸 둬요. 그래서 갑도 자기한테 등기할 거 아니겠죠? 자기 앞으로 등기할 때 권원보험이라는 보험을 가입하게 되면 이런 일이 벌어져서 갑에게 소유권이 넘어감으로써
소유권을 박탈당하면 보험회사에서 갑에서 갑에게 보상금을 줘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요 권원보험 때문에 독일은 뭐죠? 공신의 원칙 인정하는 거고요. 우리나라는 요 권원보험이 없어요. 그래서 공신의 원칙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재미로 보험료가 비쌀까요? 쌀까요? 보험료가 비쌀까요? 쌀까요? 그러니까 갑이 자기 앞으로 땅 등기하면서 보험 가입하면 안심할 수 있잖아요. 그죠? 보험료가 비쌀까요? 쌀까요? 아주 싸요. 그러니까 이게 1년에 얼마가 아니라 한 1억 단위로 제가 알기로는 한 7만 5천 원 정도 내면 0원이에요. 그러니까 3억짜리면 3,7,20, 한 21만 원, 한 22만 원만 내면 0원이 보험 가입이 돼요. 굉장히 쌉니다. 왜 보험료가 싸냐면은 보험료는 사고 빈도에 따라서 요금이 결정돼요. 자동차 보험료 굉장히 비싸죠. 왜요? 자동차 사고는 많이 나니까. 아파트 화재 보험료는 오히려 안 비싸요. 왜요? 아파트 화재가 잘 안 나니까. 이런 사건도 거의 안 일어나죠, 솔직히. 살면서 이런 거 당하시는 분이 몇 명이나 되겠어요, 그죠? 그래서 사건 빈도가 굉장히 작기 때문에 보험료가 굉장히 싸요. 그럼 여기서 또 의미 드는 거죠. 아니, 우리나라도 요 보험 도입하면 되는 거 아니냐. 근데 이 보험에 치명적인 문제가 있어요. 셋이 짜면은요, 보험회사만 거덜나요. 이해되시나요? 이 땅이 예를 들어 10억이에요. 10억인데 짜가지고 얘한테 소유권이 넘어가는 대신 갑에게 얼마가 떨어져요? 10억 현금이 떨어지면 해볼만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게 도덕적 해에 굉장히 뭐죠? 취약한 제도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무서워서 도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권원보험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부동산 등기에 대해서는 공신의 원칙 인정하지 않고요. 동산의 점유에 대해서만 공신의 원칙 인정하고 있습니다. 끝입니다. 그 다음에 380페이지에 뭐 독자성 무임성 문제는 의미가 없고 383페이지 오시면 부동산 물권 변동이 나오는데 요건 좀 쉬었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